시흥시가 낡고 오래되어 불편한 생활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 차례 주거환경 정비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정비 예정 구역은 대야동 영남 아파트와 은행동 수정 연립 등 네 곳.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시가 안전 진단을 해본 결과 모두 재건축 진단을 받은 곳입니다. 노후 됐으니까 이 담도 지금 보고 하면은 무너져 내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될 것 같고. 재개발을 해야죠. 수도가 이제 녹이 많이 나가지고 거실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녹아 있다고 물이 올라오질 않아. 이 건물이 다 지금 사가가지고 다 집들이 낡아서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경기도의 승인과 조합 설립, 주민 75%의 찬성 등 앞으로 1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이번 주민설명회는 전체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련됐습니다.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최초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가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새 집을 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업성 분석까지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배탄 공동운명체다. 그렇게 단결해서 잘 풀어가시기 바라고요. 시에서도 여러분들과 동반자로서 함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.